우리 PK 정서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금년 총선은 밀양 참령해서 출마하겠다. PK 지역 전체를 끌고 갈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2022년도 대선을 보고 PK 지역에 뭉치는 것을 한번 주도를 해야 되겠다. 경남만 하더라도 9곳이 흔들리는 지역이고 자칫하면 내줘야 하는 지역이 되면 이당 선거, 전국 선거에서 70석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번에 내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젠 당도 내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될 때가 됐다. 그게 무슨 뜻이냐? 대선의 관건은 PK입니다. PK는 어차피 우리 쪽을 대부분 지지하게 될 거고 PK 지역이 스윙보트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스윙보트라는 게 뭔가 하면 흔들리는 표심이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강구하게 우리 지지계층이 있던 이 지역이 스윙보트 지역이 돼가지고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가 전부 민주당이 되어버렸어요. 기초단체장의 65%가 민주당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역대 선거를 치르면서 PK 지역에 대선에서 60% 이상 득표하지 않고는 선거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의 핵심적인 지역은 PK 민심인데 이 PK 지역에 지금 축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PK 지역 전체를 끌고 갈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선을 보고 PK 지역에 뭉치는 것을 한번 주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밀양 장령 거기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갚아버렸잖아. 빈 지역. 경쟁대도 없어요. 최근에 이제 유성민 의원하고는 통합 논의가 되기 때문에 대구 동호를 갈 이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나오면 PK 지역인 밀양 창령 지역의 함안 의령 지역에 출마하겠다 그 이야기를 오늘 했고 우리 당에는 선거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전부 초짜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엉뚱한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참 저게 선거 되겠냐 그런 생각을 매일 하는데 서울의 선거 국회의원이 49명입니다. 지역구가. 경기가 60개예요. 인천이 13개예요. TK, PK 합치면 65개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총선을 치를 때 이 65개를 전부 먹고 그 다음에 충청 수도권에서 선전하면 과반수를 얻을 때도 있었고 일당이 주로 될 때가 있었어. 경남만 하더라도 9곳이 흔들리는 지역이고 자칫하면 내줘야 하는 지역이 되면 이당 선거, 전국 선거에서 70석 채우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왜 불출마를 선언하겠습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안 되겠거든. 몇 분에 보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간다.
사정이 이런 것도 모르고 소위 친박 일부가 앉아가지고 당에서 누구는 공천 주니 안 주니 내가 그거 쳐다보고 참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이 당을 살리고 이 당에 글래드 에이트 노릇도 하고 온갖 험한 짓 다 해가면서 25년을 내 이 당에 있었는데 들어온 지 불과 1년도 안 된 사람이 25년 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래가 선거 되나 보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우리 PK 정서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금년 총선은 밀양 참여해서 출마하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이번에 내가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 결정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당을 위해서 헌신했으면 이젠 당도 내가 결정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될 때가 됐다. 25년 정치하면서 공천에 목매다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내분하면서 당에 외피를 넣고 당의 덕으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내 이름과 내 이력과 내 명성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천에 목매는 것처럼 통합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걱정하는 것이 황 대표 측에서는 시간 끌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승민 측에서는 몸집 불리기용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진정성을 갖고 통합에 응해줬으면 좋겠다. 정당의 후보가 되면 불궁 전체를 내 유세를 할 용의가 있어요. 정당 후보가 되면 그거는 나는 동네 안 돌아다녀도 선거가 수월해지니까 그러나 딴 지역을 전체 돌아다닐 수가 있지. 정당 후보가 안 되면 그리고 그 지역만 돌아다녀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여의도 복귀할 자신이 있으니까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희망이 있고 지금 전국 자치단체하고 정부 이 정부 들어와서